유튜브 친구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나온게요 캡토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야식집에서 야채순대 곱창이랑 양념 마창 시켰고요. 신청 불닭발에서 눅뼈닭발 우돌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통닭은 서비스 주신 거고요. 계란찜이랑 이제 누룽지, 주먹밥까지 해서 오늘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먹을게요. 네. 닭부터 먹을까요? 배고파. 아, 닭부터 뜯죠, 일단?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닭 그냥 번들번들할 때 먹어야 될 거다. 그지. 가위 다 돼 있어, 짭조름해. 맛있게. 뭐 안 찍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간이 잘 됐어요. 아, 근데 샘콤님 5천원 고맙습니다. 샘콤님 고맙습니다. 아, 티셔츠가 귀여워요? 잘 샀네. 와, 이거 또 서비스 준다는 생각. 와, 진짜 엄청 말랑말랑한데요? 약간 삼계탕 같기도 해요. 살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야, 우리 맛있어 놀래. 이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아이, 질기지도 않고. 맛있다. 맞죠? 기름기가 장난 아니죠? 와, 대박. 자, 여러분들 일단 이제 주먹밥 올려가지고. 주먹밥. 뭐, 이제 장갑. 자, 장갑이 아주 어떤 거 먼저 지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 아, 2,000원 고맙습니다, 푸른님. 아, 우리 푸른님 오늘도 2,000원 고맙습니다. 욕망의 비닐 장갑. 뭐가 그래? 욕망의 비닐 장갑. 아시죠? 순대 뭐부터 집어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곱창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진짜 맛있어. 와, 이렇게. 와, 저는 밥 먹었을 때 내가 왼손도 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먹밥 하면서 컨트롤하게. 넌 둘 다 되지 않냐? 아, 두 개 다 가네, 나는. 와, 전 이렇게 둘 다 됐으면 좋겠다. 장갑을 반대로 끼면 되네. 와,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데. 뚜찌도 봐야 돼, 뚜찌가. 이렇게. 엄청 맛있어요. 여기다 이제 묵뼈 닭발 딱 해서 같이. 와, 좀 매운데, 턱 땡기는 맛이에요, 여러분들. 야, 여기 떡도 있어요. 버섯도 있네, 버섯도. 여기 정말 맛있다. 아, 좀 더 매워진다, 이제. 버블티 커피씨에 샀어요. 네. 이게 순대도 있고요. 곱창도 있어요, 이게. 아, 밥 볶을 수 있으면 볶을게요. 이제 소스가 있어서 비벼질지 모르겠네. 와,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제 양념 맞죠? 고청 고맙습니다. 떵킨 지모 왔어요. 아, 우리 지모님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가지가 딱 제가 다 좋아한 거거든요. 네. 묵뼈. 잡내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 맛있네요. 여기 잡내 안 없는데? 아, 협찬 아닙니다. 네. 8만원 결제했습니다. 네. 8만원 결제했어요. 매워. 본들본들하고 착 입에 달라붙네요. 막창에. 반면 여러분들. 매워요. 벌써 되겠다. 그냥 마창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양념도 되게 맛있네요. 많이 먹어라 동생. 아, 좌우반전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신이 거울을 봤을 때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반대로 움직이면 이상하니까 좌우반전을 일부러 해놔요. 저희가 저희 모습이 어색해서 좀 매워요. 네. 맵다. 아, 택배 그 라면 아, 카톡 남겨드려야 됐었는데 그거 카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받았습니다. 그거 고맙습니다. 예. 너무 잘 먹을게요. 라면이랑 엄청 저희가 좋아하시는 거 많이 보내주셨던데. 만두면 스팸이면 제떡님 계란찜 한번. 계란찜 맛있어. 통뼈는 저는 한신 닭발이 통뼈 좋아하고요. 무뼈는 그냥 배달 무뼈 좋아해요. 배달 무뼈. 어, 매워. 오늘 운동 같이 했어요. 원래 같이 하긴 하는데 오늘 동생이 이제 자기가 하던 코스를 했거든요. 산 타면서. 예, 등산 탔어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저 그거 하고 나서 두통이나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고 늦게까지 잤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수 닭발 진짜 매워요. 예. 저 오늘 거 닭발 너무 맛있는데요? 닭발? 오돌뼈 먹어볼까요? 이 오돌뼈가 오돌뼈라기보다는 약간 살이 큼직큼직하네요. 아, 맵다. 와. 와. 어, 진짜 맵다, 여기. 아, 진짜 매워요. 여기. 처음에 오돌뼈 먹을 때 오돌뼈 씹다가 이빨 나갈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먹었는데. 뚫릴 수 있나? 와. 와. 아, 5,000원 또 받았다 다행이라고 카톡 남겨놓을게요. 맞습니다. 어제 카톡 못해가지고. 예. 저 이쪽 오돌뼈 너무 맵네. 아, 너무 맵다. 아, 5,000원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친동생 같아. 우리?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순대랑 무뼈. 육뼈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여기다 부추를 좀 올려요. 이런데 이렇게 해놓는데. 아, 다이어트 때려치고 싶다고 들어오세요. 다들
장갑 끼고 들어오세요. 뭐 여기 치킨부가 없네. 치킨부가 치킨부가 없네. 연박창 순대 곱창이 안 보이네요. 아 곱창 여기 있네. 곱창 오돌뼈 올리고 그래 뭐 올려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냥 먹으면 된다 이제. 아 고추가 있었구만. 고추 빼요 여러분들. 와 고추 먹었다 진짜 맞다. 매운 거는 최대한 빼줘야지. 지금 틴트 3호 쓰고 있어요. 와 불닭 틴트 3호라고 주소는 그 카톡 M139 보내시면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 막창이야. 일단 식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쫄깃쫄깃해가지고 막창은 씹어도 맛있지 않은데 막창. 이게 뜨겁고 맵고 막창 씹어서 맛있어요. 쌍둥이 아니에요. 아 5,000원 고맙습니다 우리 W2님. 아 5,000원 고맙습니다. 제가 매운 걸 그렇게 많이 못 먹어가지고. 와. 오늘 거 진짜 맵네. 매운 거 좀 가시면 다시 도전해야겠어요. 와 맵다 매워. 솔직히 말해 제일 매운 맛이 있겠나. 어떻게 알았나. 오돌뼈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매운데. 눈물 나네. 스트레스는 확 풀리네요. 안 맵나 오늘. 어? 역시요. 쌈 남자는 그냥 먹는다. 그 떡볶이 계약 혼자 먹으려고. 우유 있어. 우유 있어? 응. 우유 좀 가져올게요. 와. 내 건데 그거. 네 매워요. 진짜 매워 진짜. 진짜 매워. 와. 진짜 매운 맛인가 봐요 엄청. 고추가 매워가지고 고추도 뺄게요. 와 입이 막 이렇게 떨리네.
우유 줄까? 아, 야채 괜찮아. 고추를 좀 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여기 네 가지에서 오돌뼈도 인기 많은데 오돌뼈 맞죠? 오돌뼈가 진짜 인기 많아요. 무뼈 닭발이랑 막창도 인기 많고 순대볶음도 살짝 호불호 갈리고. 매우니까 저 마요네즈랑 같이 해서 먹을게. 진짜 급한데 손이 안 들어갔더니 막 화나지 않아 그런데? 와 손이 안 들어가. 어? 손 너무 큰가? 좀 이거 큰 사이즈 나왔으면 좋겠어. 손 큰 사람들한테. 와 HD님이 2만 분 감사해요. 어 고맙습니다. 예. 아 떤게 나이트? 나이트? 고마워요. 예. 마요네즈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낫네요. 아 우유 먹고 이제 좀 느슨하게 먹겠습니다. 맛있네. 그래도 뭐가 맵다고 맞죠? 아 제 손이 커서 그래요? 아 아 그런 거예요? 오, 뭐, 왜 그러니? 그럼 점차 하려. 아, 오늘 순대를 많이 먹어요. 겁나 맛있는데 마요네즈 찍어 먹으니까. 떡기는 지금 닭발 틴트 2호 썼습니다. 너무 커. 진짜 맛있네.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느끼하면서도 매운 그런 맛? 오돌뼈 좀 매워요. 오돌뼈 장난 아니야. 아, 깜짝 놀랐네. 먹다가 똥순이가 매운 거 좀 잘 먹는 편이긴 해요. 그나마 살짝 똥기가 일단 제일 잘 먹고요. 와, 유지죠. 오돌뼈가 가장 매운 거 같아요. 매운 거는. 마우스로는 막창이 제일 맛있어요. 오돌뼈 진짜 맵네요. 네. 이거 찍어 먹을래? 진짜 거의 안 매우죠. 많이. 맛있다 진짜로. 맵나? 아 왜 자꾸 왜 자꾸 손이 여기로 가죠 도대체?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게. 먹으면 안 돼. 아 손이 자꾸 여기로 가요 여러분들. 와 밥으로 가야 되는데. 어 아 이럴 때 누룽지를 먹어야겠네.
다섯 개. 우리 여든네 다섯 개 고마워요. 세상에서 먹는 재미가 제일 좋죠. 맞죠.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고통을 즐긴다. 매운맛을 즐겨버리는 그. 아, 저 눈물 난 거 보여요, 여기. 진짜로 형만 믿고 진짜 무적이 된다. 동무관 찍어서 먹어봐. 맛도 한 두세 배 더 맛있어져 진짜로. 형도 속눈썹 치고 먹었었는데 와. 입에 꼈다. 부추가 꼈어. 부추가 매워서 그래요.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크네. 맞죠? 근데 마요네즈에도 맛있어요. 네. 쭈꾸미도 신쭈꾸미도 이렇게 마요네즈 찍어 먹거든요. 진짜 맛있네. 매운 걸 같이 먹어봐요. 훨씬 낫지? 응. 훨씬 낫네요. 네. 아, 뒤에 시계바늘이 여러분들 봤을 때 좌우반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뜯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부닭보다 매워요. 네. 이게 매워요. 아, 단무지요? 단무지. 와, 이거 순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약간 풀, 부풀려 있어가지고. 맛있게. 와우. 불닭보다 매워요. 예, 네, 햇불닭보다 아닌데 불닭보다 매워요. 확실히. 나 누르지 좋다 근데 놈들 이쪽이 닭발이에요. 눈에 보고 맛있다. 네. 닭발을 처음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징그러워서 약간 그렇잖아요. 내 친구 그래. 응. 맛을 보는데 신세계입니다 진짜. 나도 그랬어 맨 처음에. 아, 담배. 이제 주먹밥이랑 먹고 있어요, 이렇게. 다 먹었어, 주먹밥. 응.
오이씨 오마이 가격 한 7, 8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의 쌈입니다. 와, 곱창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여기. 곱창이. 맛상도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직업 비하하시면 차단 날릴게요. 직업은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너무 틀에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좀 더 넓게 봐야 되고 좀 더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게 자기 노력이고 여러분 그렇죠. 아, 진짜 맵다. 오랜만에 매운 거 먹었더니 너무 매운 거 같아요. 예. 매운 것도 계속 먹으면 늘죠? 매운 걸 진짜 오랜만에 먹으면요 잘 안 받아줘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먹다 보면 이제 그냥 그래요. 태국인데 묵배잡과 엄청 땡긴다고. 제가 대신 묵배잡과 많이 먹어줄게요. 딴 게 있을 세시하다고. 닭발 마요네즈 딱 찍어서 닭발 매워요. 예, 네, 근데 오돌뼈 제일 매워요. 이게 고추 자체가 너무 맵게 만들어져서 그 고추 씨가 오돌뼈 다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돌뼈는 너무 매워요. 일단 확 끊어요 그냥. 에이. 처음에 제가 이것부터 먹고 놀래버렸어요. 와. 오돌뼈에서 불맛은 안 나는데 매운맛은 느껴져요. 불맛은 안 나요.
우유 좀 줄까? 아니 매워서 좀 쩝쩝대네 살짝. 약간 이게 쫄깃쫄깃한 거라서 약간 그럴 수가 있긴 해요. 오래 씹는 거다 보니까. 아 똥깨님 먹는 것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다고. 아 더 많이 먹어야겠네. 살 뒤로뒤로 찌게끔. 저, 아? 배가 부르대. 아 진짜? 내가 더 많이 먹어서 살 뒤로뒤로 찌게끔 만들어줘야겠구만 똥깨가. 껍질째 먹는 알로에 무슨 맛이냐고 제발 좀 알려달래요. 무슨 맛입니까? 달팽이 크림? 달팽이 크림하면 달팽이 크림이 무슨 맛인지 궁금해 한다. 살짝 비가 그냥 이제 그냥 아삭아삭한 식감이고요. 맛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 먹어봐가지고. 아 그냥 아삭아삭해가지고 그 가운데 그냥 그 찐득찐득한 게 그냥 입속에 들어간다는 느낌? 그냥 건강해진 맛이래요. 왜? 아니요. 아. 달팽이 크림은 찐득찐득하잖아요. 그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정상 몸무게가 80몇 킬로예요. 90킬로 넘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90킬로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매운 거 많이 드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세요. 네, 저 진짜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확 풀리네요. 한이 맥힌 게 친구한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순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나 근데 막창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막창 진짜 맛있어. 구워 먹으면 장난 아니야 진짜. 나중에 먹어봐. 맞죠 여러분들, 막창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고추가 매워. 고추가 왜? 아, 천국이 보이네. 천국이. 천국이? 응. 매년 다섯 개 고마워요. 더 줬으면 좋겠다. 매워서 전신이 어리둥절해 지금. 네. 전 이제 누룽지 먹고 있어요. 누룽지 맛있어. 진짜 맵네요. 네. 저는 이상형도 어쩌면 계란 후라이 잘 만든 여자가 또 이상형 뽑혀요. 계란 후라이를 제가 잘못 만들어요. 완숙 반숙을 아직 숙달을 안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도 은근히 이게 좀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기름이 예 겁이 많아요 제가 좀. 닭발에 발톱 없어요. 닭발. 닭발에 닭그 닭발 막 그런 아니 뼈 아니 그 발톱은 없고요. 이제 그 뭘 먹어야 되지? 오돌뼈처럼 오도오도 씹히는 게 있긴 있어요. 오돌뼈. 아 근데 진짜 맵다. 오돌뼈는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매운데? 오돌뼈가? 제일 매워서 맛있겠냐? 응? 오돌뼈 진짜 매워요. 와. 와. 먹다가 놀랬네. 너무 매워가지고. 와. 아 매년 다섯 개 고맙습니다. 아, 이제 먹으면서 댓글을 보다 보니까 계속 보는 게 습관 됐어요. 그냥 고개를 살짝 앞으로 하면서 먹기도 하고, 네. 뒤로 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계란 후라이 잘 만드는 오남이. 계란 후라이 더럽게 못 만드는 서령. 그냥 그 계란 후라이 자체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이 좋아요. 그냥 저는. 예, 얼굴 그런 게 따진 게 아니라 그 만드는 딱 그, 딱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느낌. 불빛을 다 먹었어요. 네, 매워가지고.
동생이 계란 후라이 만들어준 이유가 디테일을 왜? 디테일을 좋아해서 역시 어? 역시 뭐가요 여러분들? 디테일을 좋아하는 여자를 원하고 막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주는 여자를 원한다는 거. 아 무슨? 응? 아 디테일 미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더뼈 남길 것 같아요. 오늘 딱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남겼어요. 그래서 오돌뼈는 좀 안 맵게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 진짜 화끈하게 먹었다. 아 5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아 듀스 I love you. 아 오늘 좀 남겨가지고 어떡합니까. 아. 맞아요. 누가 너무 매우면 누가 말만 걸어도 짜증나죠. 와 입 진짜 눈물 나네. 와.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맵네. 일단 여기까지 먹을게요 여러분들. 녹화 끝.